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다시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앞으로 2주간 추석 비상 의료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오늘부터 2주간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추석 비상 의료 주간으로 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이 기간 동안에는 여기 나오죠. 건보 수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하다. 얼마나 인상하느냐? 건강보험료 수가를 평상시보다 3.5배 정도 좀 인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최대한 많은 의사들이 좀 추석 연휴 동안 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좀 동기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2주 동안은 추석 비상의료 주간으로 정하겠다라는 건데, 응급실 대란 여부를 떠나서도 일단 제일 좋은 건 연휴 기간 동안 안 아파서 병원에 안 가는 거겠죠. 네. 정부가 사실 이 2주간 비상 주간으로 정한 이유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시작한 의정 갈등입니다. 근데 이 의정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 수시 접수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수시 접수를 하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네. 약대생에 이어 직장인까지 증원 의대 지원 몰렸다. 네. 이번에 이 의대 증원이 됐죠. 2025학년도 증원이 된 상태로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약대생, 직장인들까지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은 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다. 근데 10일 오후 6시까지 봤을 때 38개 교 모집 인원 3,047명 대비 13,339건의 지원을 받아 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직 수시 접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접수 중이에요. 이번 주 내내 접수가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 받았더니 벌써 4대 1이 넘었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이번 입시부터 의대 정원 요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당정 2025학년 의대 증원 논의 못할 건 없다. 약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못할 건 없다입니다. 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못할 건 없어입니다. 한동훈 모여서 무슨 얘긴들 못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거죠. 용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증원 조정 불가. 하지만 대화는 가능. 살짝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전에 절대 안 돼에서는 좀 뉘앙스가 달라진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이 또 되고 있는 상태죠.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돼가는 거야? 우리 정말 써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도 모호한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혼란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북 오물풍선 피해 커지는데 대책 없는 정부 불안한 국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계속 지금 쓰레기 풍선 쏘아 올리는데 이 쓰레기 풍선에서 보니까 기폭장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책이 있는 거냐? 정부가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지금 일면인 건데, 어제 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기폭장치가 아니라 발열 장치입니다. 쓰레기 풍선이 쭉 띄우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위해서 공중에서 떨구기 위해선 쓰레기를 자르기 위해서 발열을 해서 이걸 떨궈야 되는데 이 발열 장치가 너무 조악해서 이게 오작동으로 어디 떨어져서 불이 날 수 있지만 기폭장치는 아닙니다. 라는 폭발이 목적인 건 아닙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뭐가 뭔지는 알 수 없죠.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관건은 어쨌거나 그래서 그게 발열 장치든 기폭 장치든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팀원 위메프 파산 면했다. 법원 회생 개시 결정입니다. 네, 지금 이 팀원 위메프 어제 회생 법원이 팀원 위메프에 대해서
회생기실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생기실을 결정했다는 건 뭐냐? 일단 여기 나와 있죠. 파산은 면했다라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돈 못 받으신 분들, 채권이 있는 분들은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1억 명이 지켜본다. 해리스 트럼프 오늘 TV 토론입니다. 미 대선 이제 정말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리스 트럼프 오늘 첫 TV 토론을 하죠. 언제? 잠시 뒤에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부터 TV 토론을 시작합니다. 1억 명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잠시 뒤에 MBN에서 직접 이 TV 토론을 생중계를 하니까요. 아침에 매일경제 보시다가 쭉 보시다가 이어서 그냥 그대로 채널 고정해서 생중계까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어젯밤 잠 안 자고 응원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오만전이죠. 팔레스타인하고 충격의 무승부를 기록했었던 홍명보 드디어 귀하디귀한 첫 승을 어제 얻었습니다. 어제의 완승으로 네, 홍명보 감독도 좀 어깨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